이제 곧 다가오는 올리브영 세일, 올영 VVIP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소개를 하는 세일 때 진짜 이것만은 내가 꼭 쟁인다. 이건 진짜 여러분 꼭 쟁이셔야 됩니다. 레티놀 중에서는 가장 순한 맛, 티트리 끊고 사철쑥으로 완전 갈아탔어요. 진짜 얘는 재구매율 쩔어요. 탈탈 다 쓴 경험이 있어요. 이건 진짜 각 잡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최근 출시된 라인업 중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여름마다 꼭 사용을 하는 건데 올해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오는 올리브영 세일 다들 노리고 있잖아요. 저도 올리브영 VVIP다 보니까 항상 올영 세일 올 때마다 엄청 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올영 VVIP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소개를 하는 진짜 세일 때 꼭 쟁여야 하는 꿀템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신상 제품도 제가 구매를 해보고 기존에 잘 써서 재구매를 한 제품들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전 여러분 제가 올리브영에서 엄청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안에 가득 차있는데 이번 영상에는 뭐 신상 제품들도 소개를 해보고 아직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도 소개를 해보고 기존에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해가지고 세일 때 진짜 이것만은 내가 꼭 쟁인다 라고 하는 제품들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올영 제품들은 세일 때마다 항상 꼭 쟁이고 있는데 우선 가장 처음으로 스킨케어 화장품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초 중에서 올영 세일에 이거는 진짜 꼭 쟁여야 되죠. 제가 엄청 오랫동안 소개를 했었던 넘버즈인의 메이크업 찰떡 토너랑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인데 이 두 가지 제품은 올영에 입점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진짜 여러분 꼭 쟁이셔야 됩니다. 제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을 하는 거는 메이크업 찰떡 토너고 저녁에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인데 사용하고 안 하고랑은 정말 스킨케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가지고 세일을 할 때는 이거 한번 꼭 쟁여보시는 거는 진짜 강력 추천을 해요. 근데 뭐 넘버즈인은 제가 기존에 너무 영상에서도 자주 소개를 하고 이미 우리 몰랑이 분들은 너무 제가 좋아하는 걸 알다 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화장하기 전에 쓰면 진짜 화장이 찰떡같이 잘 먹고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는 이거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 꾸준히 써주면 피부 결이랑 모공이랑 탄력이랑 피부 톤이 진짜 개선이 많이 되거든요. 피부 뽀얗게 영양감 넣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거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도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를 했다 보니까 짧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몽드의 레티놀 앰플 토너입니다.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 아시잖아요. 이건 제가 개발에도 참여를 했고 마켓으로도 진행을 했고 선런칭으로도 하고 얼마 전에 너랑 나랑 아랑으로도 했었는데 제가 사용했었던 레티놀 크림 중에서는 가장 순한 맛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그 버전의 토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토너는 제가 예전에 샘플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에 들어서 제가 대용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떤 몰랑이 분들은 저한테 레티놀 앰플 토너랑 크림이랑 같이 사용을 해도 되냐라고 질문을 주더라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사용을 같이 할 거라면 같은 라인으로 사용을 해보시는 게 더 좋기는 하거든요. 이건 TMI로 함량이랑 배합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같은 라인으로 사용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레티놀 앰플 토너도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 마몽드에서 제가 또 잘 쓰는 것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 마몽드의 블루 캐모마일 크림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출시하기 전부터 테스트 제품으로 써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마구마구 올리면서 출시 전인데 이거 진짜 찐이라고 올렸다가 이게 출시가 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정말 제 애정 듬뿍 담아서 소개를 하는 제품이고 이번에도 제가 올영에서 기획전으로 절반 30ml를 준다라는 요거에 홀려가지고 새로 또 구매를 했습니다. 여름에도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수분 크림이고요. 레티놀은 진짜 진심이거든요. 여드름이나 각질 제거 유연하게 제거해주기도 좋고 모공이나 탄력에도 괜찮기 때문에 레티놀 크림은 정말 꾸준히 바르거든요. 다른 레티놀 크림들은 바르면 각질이 올라온다거나 잘못 사용을 하면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데 얘는 바쿠치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레티놀 중에서는 가장 순한 맛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또 여름에 사용을 하는 수분 크림 중에서는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요거는 브링그린의 사철수 카밍 리페어 크림이에요. 제가 브링그린의 티트리 진짜 잘 쓴다고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를 했었잖아요. 티트리를 쓰다가 어떤 몰랑이 분이 언니 이거 사철수 괜찮은데 사철수 한번 써보세요 라는 댓글을 보고서 제가 사철수를 써보기 시작을 했는데 저 그 뒤로 티트리 끊고 사철수로 완전 갈아탔어요. 이 사철수기 진정에도 좋고 수분감도 확 느껴져가지고 수부지나 아니면 속건조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수분크림이거든요. 블루 캐모마일이랑 비교를 해보자 블루 캐모마일은 찐 수분이라면 요거 사철수군 진정이랑 수분을 같이 챙겨가는 느낌이거든요. 얘는 단지형도 있고 튜브 타입도 있는데 튜브 타입이 좀 더 위생적이거든요. 뭐 솔직히 손이 더 잘 가는 거는 튜브 타입이 손이 더 잘 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재구매율 쩌는 제품을 하나 또 소개를 해볼게요. 진짜 얘는 재구매율 쩔어요. 라브에이치의 탈모 증상 완화 샴푸 두피 강화입니다. 라브에이치는 제가 작년에 이게 처음 영화관에서 광고를 했을 때부터 지금은 남자친구가 제가 영업을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더 열심히 쓰고 있는 템인데 이거는 페어앤프리지아라고 지금 집에서 한 병을 오늘 탈탈 다 비워가지고 빈병인 상태고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이길래 하나를 더 샀고 이거는 제가 860ml인가 870ml 대용량도 구매를 해가지고 탈탈 다 쓴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는 믿고 쓰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로 출시를 한 게 라브에이치예요. 저한테 몰랑이 분들이 라브에이치가 왜 그렇게 좋아요? 라고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탈모 방지나 탈모 완화 샴푸 중에서는 그 특유의 한방향이나 마무리감이나 거품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탈모나 모발 요 두께에 대해서 니즈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왜 탈모 샴푸는 그 특유의 그 한방향이나 그 꾸릿한 향이 나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써봤었던 탈모 방지 샴푸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향과 마무리가 그리고 소량으로도 거품이 진짜 풍성하게 잘 나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두피랑 피부랑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두피도 어쨌든 나의 피부잖아요. 약산성이랑 저자극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약산성이랑 저자극 둘 다 있다라는 거. 인체 적용 시험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름철에 두피에 막 땀나고 막 저는 가끔 뾰루지도 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거 사용을 해보시면 진짜 괜찮아요. 이거는 페어앤프리지아로 향이 정말 좋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만족스럽게 잘 썼고 저는 뭐 올영에서도 항상 쟁여서 쓰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랑 같이 좀 괜찮았었던 제품이 하나 더 있어요. 얘는 노워시 트리트먼트예요.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라브에이치의 기존 샴푸는 이미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몰랑이 분들이 아 나 이거 알아!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라브에이치의 샴푸는 미리 알았겠지만 이거 노워시 트리트먼트는 몰랐을 템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모르면 안 된다. 이거 세상 밖으로 좀 꺼내줘야 된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해봐요. 샴푸가 두피였다면 이 노워시 트리트먼트는 모발 자체에다가 영양감을 쫙쫙쫙 넣어주는 템인데 이건 진짜 각 잡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써봤는데 만족도가 너무 괜찮았거든요. 딱 써보자마자 내가 기존에 써봤었던 다른 노워시 트리트먼트랑은 좀 달라. 뭔가 모르게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냐면 모발이 얇고 갈라지고 쉽게 끊어지고 모발 자체에 흐드르드르드라고 힘이 없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요. 씻어내는 과정 없이 그냥 외출을 해도 괜찮아서 진짜 귀차니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제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는 씻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거든요. 귀찮게 3분 동안 방치하고 그 다음에 씻어내고 또 털어주고 말려주고 이 과정이 너무 귀찮은데 얘는 씻어내지 않는 트리트먼트다 보니까 그냥 찹찹찹 뿌려주고 바로 외출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젖은 상태에서 사용을 해줘도 괜찮기 때문에 다양하게 멀티케어 제품으로 제가 정말 애정합니다. 제가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제형감이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조금 더 꾸덕꾸덕한 제품인데 이게 끈적이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 찐 수분감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사용해보면 그 머리끝에 푸석푸석하면서 건조한 느낌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잡아주기에 정말 괜찮아요. 제가 다른 제품들도 안 써본 건 아니고 비교도 많이 해보고 사용도 해봤지만 다른 제품들은 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써줘야 되는 게 조금 있거든요. 얘는 한 번만 사용을 해줘도 머리카락 전체가 부들부들해지면서 수분감이 쫙 느껴지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과 확실히 차별점이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팁이 하나 있는데 이런 노워시 트리트먼트 볼 때 안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보면 훨씬 더 좋거든요. 안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두피 자체를 막게 되거든요. 손빗질로 그냥 마무리를 해주는데 떡지는 건 전혀 없어가지고 이건 진짜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올리브영 빅세일 기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정말 프로모션을 크게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날이나 그리고 댓글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차홍에서 픽스볼륨 헤어 스프레이인데 이제 여름철 다가오다 보니까 고데기 해도 금방 머리가 좀 죽지 않나요? 그쵸? 고데기를 예쁘게 하고 나가도 땀이 차니까 이 땀 때문에 고데기 볼륨이 풀리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는 이 가스 스프레이보다 워터 스프레이가 조금 더 강력해요. 그래서 워터 스프레이를 사용해보시면 좋은데 이건 제가 사용해봤었던 그 가스빈가?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았어요. 제가 쓰고 있는데 제가 쓰고 있다 보니까 남자친구도 이거 뺏어서 잘 쓰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해보고 그리고 제품도 실제로 쓰고 있는데 데이지크 에어블러핏 쿠션 20N 누디 베이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써봤었던 쿠션 중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오! 이게 진짜 나쁘지 않아요. 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써봤는데 첫 느낌은 커버력이 엄청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무난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 아주 쫙 하고 밀착되는 느낌이 마무리감은 좀 뽀송뽀송해가지고 수부지나 지성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촉촉함이 계속 가다 보니까 저는 피부가 좀 건조하고 들뜨거든요. 무너짐이나 지속력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막 너무 좋아요. 막 미쳤어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무난하게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쿠션? 최근에 제가 수미랑 BNA랑 데이지크랑 클리오랑 여러 개 지금 비교를 해보면서 정말 좋은 거를 영상에서 추천을 하고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수미랑 BNA랑 최근에 정말 핫하게 떠오르는 쿠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최근 출시된 라인업 중에서는 만족도가 나름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크리니크에서 제가 치크팝도 구매를 했어요. 치크팝은 총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이건 14호의 헤더팝인데요. 여름 뮤트톤한테 추천을 하는 블러셔 컬러거든요. 약간은 뮤트하면서도 핑크 컬러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제 옷 색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곧 다가오는 여름에 좀 뮤트한 느낌을 내려고 제가 크리니크도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는 멜론팝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딱 웜톤 분들의 베스트템이잖아요. 코랄과 오렌지 톤이 강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집에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없어졌는지 제가 재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미 너무 유명하지만 어반디케이의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아이섀도우 베이스예요. 혹시라도 여름철에 섀도우 많이 무너지시는 분들은 제가 여름마다 꼭 사용을 하는 건데 올해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프라이머 쓰고 안 쓰고랑은 정말 지속력이나 끼는 현상이 다르다 보니까 혹시라도 눈화장 많이 번지거나 눈 쪽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잊고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지 제가 추천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올리브영 VVIP가 여름철마다 그리고 세일 때마다 쟁이는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